자, 보자. 일단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많고, 여압이 뭐야? 일단 1문단에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했다가는 풀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니까 6문단까지 일단 써놓고, 당연히 1문단은 서론이겠죠. 여기에서 뭐죠? 여압. 여압이 뭐죠? 항공기의 실내를 인간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압력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여압입니다. 여압. 이거 말안 해도 되죠? 자, 2문단. 여압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 1번, 뭐 2번. 한번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여압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이라는 것만 알았으면은 굳이 막 체크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객실 고도, 항공기 객실의 압력이 표준 대기 조건의 대기압과 같은 지점의 고도로 나타낸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객실 고도는 그렇대. 그러니까 객실 내 압력이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대기압의 높이, 해당하는 대기압, 항공기 내부의 압력이 요렇다라는 것은 실제 그냥 바깥 공기에서 이 압력이 될 높이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객실 차압. 항공기 객실 내부의 압력과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 그러니까 같은 고도에 있어도 항공기의 객실 고도와 그리고 실제 고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항공기 내의 압력이 대기압, 항공기 내의 압력이 외부의 대기압과 자연 상태의 대기압과 다를 경우 항공기에서 표기하는 객실 고도는 실제 항공기가 위치한 고도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객실 차압은 기체 구조의 강도,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그렇다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기술이라. 마지막으로 객실 상승률은 객실 고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분당 변화하는 객실 고도의 피트 수로 표현한다. 야,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이해를 했으면 됐죠? 이해를 하면서 좀 요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기. 항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항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항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는 객실 고도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한대요. 객실 차압은 뭐라 그랬죠? 외부에. 외부의 대기압과 항공기 내부의 압력의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객실 고도가 하나가 있고, 이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객실 차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은 요 객실 고도가 변화하는 것. 항상 똑같은 일정한 조건일 수가 없겠지. 당연히 변하겠죠. 변화하는 것, 요것을 객실 상승률이라고 하는가 봅니다라고 하세요. 어차피 못 외우니까 외우려고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읽으면서 아 하고 이해하는 거랑 아이씨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는 거랑 엄청 다른 개념이에요. 제트 엔진
다음 문단 갑시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요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당연한데 읽어볼까요? 이 문단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당연한 건데. 자,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는 여압을 위해 항공기 외부 공기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 이것만으로 아니, 뭐두 줄을 합쳐버렸냐? 엔진의 압축기에서 공급된 블리드 공기와 항공기 외부의 공기를 혼합해 사용한다. 아, 벌써부터 이제 슬슬 머리가 어지럽죠? 이렇게 사용을 한대요. 고도가 높으면 항공기 외부 공기의 온도와 압력. 이 낮아 이것만으로 여압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블리드 공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블리드 공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압력과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엔진의 압축기는 연료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고압의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블리드 공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 이 블리드 공기가 뭐예요? 엔진의 압축기에서 공급되는 게 블리드 공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줄어들겠죠? 추력이 뭐예요? 추진력이래요. 엔진의 추진력이 줄어들겠죠? 엔진에서 이 고압의 공기를 빼다 쓰는 거니까. 빼먹는 거죠. 그래서 블리드 공기는 웬만하면 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안 써줘야지.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써야지. 그래야 추진력을 덜 빼먹겠죠. 그래서 넓은 객실에 대량의 여압용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중대형 제트 항공기의 경우에 블리드 공기로 전부 다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비행기가 안 날아가겠지. 터보 컴프레스를 따로 설치한대요. 블리드 공기가 터보 컴프레서에 설치된 터빈을 돌리면 터빈은 와이씨 이거는 같은 축에 연결된 터보 컴프레서의 압축기를 구동시킨다. 그래서 자, 봅시다. 블리드 공기 3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계속 그 여압 그리고 이 문단은 뭐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3문단은 다시 여압으로 돌아오는데 여압을 하려면은 여압은 블리드 공기를 쓰는데 이 블리드 공기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알죠? 그 이유는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블리드 공기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보 컴프레서를 쓰는데요. 그래서 터보 컴프레서를 쓰는데, 이 터보 컴프레서가 어떤 역할이냐? 요것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죠? 뭐예요? 뭐요? 스스로 설명을 해봅시다. 블리드 공기로 터보 컴프레서를 돌려. 근데 이 터보 컴프레서를 돌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 블리드 공기에다가 항공기 외부 공기를 압축. 이 터보 컴프레서 단어가 뭐예요? 터보가 뭐죠? 터보가 뭐죠? 나는 뭐 터보를 붙인다. 빡센 무언가 알겠죠? 빡센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컴프레서? 압축기예요. 그러니까 뭐 터보를 사용해서 압축을 한다. 뭐를? 공기를. 항공기가 아니라 항공기입니다. 비행기라고 합시다. 비행기의 외부 공기를 압축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써줘야 되는데
항공기 여압에는 압축 공기를 써줘야 되는데, 블리드 공기만 쓰면은 항공기의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보 컴프레스를 써가지고 외부 공기를 압축시켜서 블리드 공기의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쵸? 결국 이 산문단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블리드 공기의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블리드 공기의 비중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잘 날아갑니다. 오케이? 왜잘 날아가는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지금 뭐 1년 동안 이거 얘기를 했는데, 항공기에서는 객실 내 기압이 최소한, 실제로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직 1분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1분 정도 걸리거나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읽었으면, 잘 읽으면서 빠르게 이해를 했으면.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그래. 인정. 아무튼, 3분당 갑시다. 항공기에서는 객실 내 기압이 최소한 대기압과 같거나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압력과 온도가 조절된 여압용 공기를 객실에 공급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이거는 밑줄을 칩시다. 객실 내 기압이 최소한 대기압과 같거나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 그래서 여압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공기는 객실 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럼 압력이 또 달라지니까, 그럼 또 귀찮아지잖아. 하지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어찌됐건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쵸? 어찌됐건 공기가 빠져나가. 그래서 여압용 공기는 실제보다 약간 높게 압력을 조절한대요. 왜냐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니까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줄죠? 또 급격한 압력 변화를, 이 부피와 밀도와 압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학 강의를 해줄 필요는 없죠.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하지만 같은 부피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면 압력, 밀도 이런 게 줄어든다. 요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문과지만은 간단한 상식입니다. 또 급격한, 이어서 읽어보면은 급격한 압력 변화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압용 공기는 일정한 압력 상승률로 공급된다. 이건 또 뭐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민간 항공기에는 객실 고도가 8,000피트. 객실 고도가 8,000피트. 대기압이 10.92 PSI가 되는 바로 그 8,000피트예요. 8,000피트 이상이 되는 것을, 객실 고도를 피트로 표기한다는 건 이문단에서 봐서 알고 있죠. 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이상에서는 인간이 제대로 살 수가 없대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8,000피트 이하일 때는 객실에 별도의 여압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압력을 높이거나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공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압력이 급격하게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압력이 급격하게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이 객실 상승률, 이 객실 상승률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객실 상승률은 뭐라고 했죠? 객실 고도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걸 갑자기 뒤에서 그냥 살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짱나게,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짱나게 만들라고, 짱나라고 만든 지문이에요. 짜증나라고. 그래서 적정한 객실 상승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객실 고도, 객실 내부의 압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말이죠. 그쵸? 여기도 똑같이 여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여압 이문단 개념 갑자기 가져와서 또 설명한 겁니다. 오문단 볼까요? 요런 게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들이 확실하게 문단들이 확실하게 따박따박 정리가 잘안 되는 경우 원래 이렇게 일부러 꼬아놓는 거예요. 오문단 볼까요?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애들이 많죠. 딱딱 핵심 정리가 잘안 되는 애들. 왜냐면 얘들은 정보량으로 승부하니까. 그래도 흐름은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여압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어서 읽을게요. 기체 구조가 외부 대기압과 객실 압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압력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대기압이랑 객실 내부랑 압력이 다르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객실 차압이라 그랬어요. 그쵸? 객실 고도와 대기압의 차이. 이것도 이 문단에서 나온 거죠? 객실 고도와 대기압의 차이, 객실 차압. 이것을 이 차이에서 당연히 압력에 부담이 되겠죠?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죠, 당연히. 그쵸? 요거 객실 차압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견딜라면은 튼튼한 걸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무거워져. 그러면은 안 날아. 그쵸? 따라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리드 공기로 여압을 실시하는데, 블리드 공기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안 날아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터보 컴프레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튼튼한 재료를 만들면 되지만, 무게를 고려해야 돼. 왜냐면 튼튼한 재료를 많이 쓰면은, 무거울 테니까, 안 날아가. 그래서, 다른 거를 고려를 하겠죠. 뭐예요? 바로, 설계입니다. 재료 부분이 아니라. 이는 기체 구조 강도에 따라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체가 어떤 식으로 설계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그 이상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뽀개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이거 3문단이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또 여압 이야기인데 압력 굳이 말하면은 객실 차압 또는 압력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객실 차압 또는 압력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튼튼한 재료.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꾸준한 연습만이 답입니다. 이건 뭐예요? 3문단이랑 똑같은 구조라 그랬으니까. 튼튼한 재료는 제한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3문단에서 터보 컴프레스를 썼죠? 5문단에서 뭘 썼어요? 설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체 구조 강도에 따라 최대 비행 고도가 제한된다. 이게 얘로 인해서 얘가 제한한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런 식으로 설계가 됐으면은 요 높이까지만 올라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뒤지니까요. 6문단. 근데 여기서도 또 6문단 마무리를 안 하죠. 이게 들어온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라니까. 6문단까지 정보라니까 객실 압력 조절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조종실의 객실 압력 제어기에 의해 조절된다. 이래서 갑자기 또 2문단에 나왔던 애들을 똑같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입력된 설정값에 따라 객실에 공급되는 여압용 공기의 양과 감압 밸브로 빠져나가는 객실 내 공기의 양이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종실에서. 고고도가 뭐야? 높은 고도겠지. 아닌가요? 7에서 12km면 높은 고도인가요? 정확히 몰라가지고. 고고도는 요렇대요.
노플 고짜 쓴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아무튼 간에 이 고고도라는 곳에서는 보통 객실과 외부 대기와의 객실 차압을 가급적 크게 유지한대요. 맞죠? 그럼 이거 높은 고도가 맞죠? 그쵸? 높은 고도라서, 그 높은 고도에, 이 높은 고도에 압력을 그대로 여압을 조절해가지고 맞춰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고장 날 경우에 얘가 쭉 하강을 하게 되면은 압력이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 내부 압력이 엄청 높아져 버리겠죠? 원래 여기에 있다가 쭉 하강하는데 이 압력은 그대로고 비행기는 하강하니까 대기압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높을 때는 일부러 압력을 좀 낮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려가도 이 압력을 조금 더 낮은 상태로 처음에 압력을 낮게 잡았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고장이 나더라도 뭐 그런 것 같네요. 그쵸? 또 항공기가 하강하는 경우 감압 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여압용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조절하며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감압 밸브가 또 압력 조절. 이것도 역시 여압에 대한 겁니다. 이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더 말릴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읽어주는 게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통상적으로 요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정보의 향연이에요. 결국 여압에 관련된 비행기의 모든 정보를 이 지문에다가 때려 박은 겁니다. 오케이? 이제 살짝 끊었다가 문제를 풀어볼게요.